이럴 뻔했잖아. 소주 두 병 정도. 저는 항상 술자리는 항상 끝까지 있는 스타일이에요. 리더다 보니까 케어하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맥주를 진짜 많이 마셔요. 진짜 많이 마셔요. 맥주를 아주 그냥 와. 저는 생맥주 시키면 1700 한 번만 시켜 혼자. 저는 소맥 10잔?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여야지 좀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. 저 이제 끝판왕 태영이 얘기를 해볼까요? 아니 끝판왕이 아니라 태영 언니 취한 거 못 봤어요. 어디까지 마셔본 것 같아요? 보드카 두 병 마셔. 진짜 나왔었나?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물처럼 먹어요. 진짜 물처럼 먹어요. 신기해. 탈포한테 행복했던 순간. 1위 했을 때. 1위 했을 때. 맨날 울컥해요. 뭔가 아직도 되게 꿈 같고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신기한 게 차트인을 막 98위 막 이랬을 때 제가 꿈을 꿨는데 아, 딱 2위 하는 꿈을 꾼 거예요. 어. 언니 저 차트에서 저 2위 하는 꿈 꿨어요 딱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가 딱 2위까지 딱 찍었었어요. 이번에도 컸다고 이번에도 컸어. 근데 주희가 말하기 이랬어. 그러니까 뭔가 차트 안에 있었다고 첫 페이지 안에 있었다고 말했어요. 빨리 탈사. 근데 주희가 진짜 대박나기 전에 똥꿈을 진짜 많이 그 음료수 광고 찍기 전에 똥꿈을 꿨대요. 아 맞아 똥을 쌌는데 제가 다 먹었어 제가 괜찮아 제가 대변을 보고 한참 뒤에 물을 내렸어요. 근데 그게 나중에 내리게 돼서 그게 갑자기 역류처럼 터졌어. 죄송해요. 물이 막 튕긴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있던 수건에 물이 거기 뭐가 묻었어요. 근데 어? 제가 그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혼나는 꿈을 꾼 거예요. 그리고 주위 몸에 계속 묻었어요. 맞아요. 제 몸에도 묻고 거기에도 묻었는데 이걸로 다른 애들 다 써야 되는데 너가 이걸 묻혔다 이런 식으로 제가 혼이 나서 아 죄송해요 이러면서 그 수건을 닦는 꿈을 꿨어요. 계속 닦고 닦아도 계속 묻고 그게 진짜 좋은 꿈이래요. 근데 특히 몸에 묻고 닦아 계속 나는 거 대박. 계속 지속되는 꿈이라고 들어가지고 대박이다. 평생 유지될 겁니다. 멤버들끼리 이것만큼은 활동하면서 꼭 지키자라고 했던 약속이라던가 업무 영상을 찍다가 말한 건데 이거 하기 전에는 무조건 웃고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나왔어요. 기분이 좋은 상태로 춤을 췄을 때가 더 저희가 신이 나고 흥이 나는 안무가 나와서 웃음 체조라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자, 이건 하신 때도 무조건 웃음 웃고 올라가야 돼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하고 진짜 웃겨요. 그래도 그냥 진짜 웃겨. 웃음 따라 웃겨. 따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웃기고
네 번째 미니곡 펀스월드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타이틀곡 뱀은 좀 더 여름에 맞는 알록달록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심장에 들어와 뱀 하게 만든다는 그런 재밌는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. 이번 타이틀곡 뱀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진짜 뱀 할 수 있었음 좋겠어요. 그래서 저희도 신나고 열심히 올 여름 핫하게 활동할 계획이니까 많이 많이 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뱀.